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젊은 청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정도현 청년, 탄핵에 적극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탄핵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잘못을 시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입장이 밖으로 180도 바뀌었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은 정도현이라고 현재 우파 관련해서는 새마을 청년연합이라는 단체에서 대외 홍보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180도 이렇게 전향을 했다기는 좀 그렇고 이제 중도 우파 그 수준에서 이제 돌아서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작년에 원래 탄핵 파동이 있었을 시기에 원래 100% 찬성하는 건 아니었고 이제 탄핵이 되면은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촛불 집회도 한 두세 번을 갔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서 죽겠다는 심정은 아니었고 이제 뭐 탄핵을 들을 만큼의 좀 잘못은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둘이 뭉실하게 딸려 들어간 수준에 불과했지만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네, 이제 최순실도 그렇고 이제 그때 탄핵을 조금 찬성을 하기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는 나라가 청년 실업도 심했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역시 탄핵에 대해서 조금 수긍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돌아설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지금 주사파 정권이 모든 정부를 장악을 하고 있고 북한의 나라를 바치는 게 너무 빠른 속도로 가속도로 빠르게 넘어가는 걸 보면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꼈고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뭐가 문제였던가 이거를 알 수 있었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었고요. 이거는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십상시들이었다는 거죠. 단신배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조금 좌파의 동조적인 경향이 있었을 뿐더러 자기네들 권력 나눠먹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고 북한을 무너지게 하려고 모든 그런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던 분이었는데 십상시들이 결국은 나라를 망쳤다고 보는 게 그게 맞거든요. 그게 이제 깨어나면은 모든 북한의 악한 술수들이 이제 눈에 다 보이고 주사파 정권의 모든 악한 술수도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뻗어나가면은 중국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게 안보관이 바로 서면 다 보이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2030 세대 여러분 반드시 깨어나십시오. 안보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시면 모든 게 다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무리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야당이라 그러지만 사실상은 지금 야당 네. 그 우파당이 네. 거기에 핵심 멤버들 네. 지금 뭐 그 자들이 사실은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물론 주사파에 비해서는 좀 개념이 조금 나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같이 북한이랑 이제 휴전선 경계로 대치 중인 이런 시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약간 친중파 성향도 있었고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지방선거니 뭐니 아니 다 민생을 생각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악을 더 많이 끼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 예. 예, 보수 우파라고 말하는 예. 자들에 대해서 예. 물론 다는 아니었지만 그 예. 탄핵을 주도했던 그 인물들 예. 예. 우리가 말하는 뭐 우리 예. 보수 우파 순수한 애국 의병들은 예. 악당이라고 말하는데 그 악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래서 그 자기가 정말 절절하게 내가 박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었고 뭐가 문제였고 이거를
일 구구절절히 반성을 하고 참회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 계획까지 받아서 내가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최선의 노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내겠다 이런 다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전혀 아니죠. 사과를 전혀 하는 거 없이 두리뭉실하게 넘어섰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남아 있을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익에 위해를 끼칠 그렇지. 수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국 의병들이 그 자들 지금 아까 식상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젊은이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40대 이상 된 우리 철든 그 애국 의병들은 그자들은 반드시 우리 애국 우파라고 위장을 하지만 사실상 악당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기 낙선운동까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낙선운동까지 그자들은 하고 싶은 생각을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당연히 합당한 부분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악당 식상시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는 그 사람들의 그거에 자기가 저지른 과오와 잘못에 비례하는 참회와 그런 해결 노력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 좌파들이 했던 국가 전복적인 정치 활동들을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올바른 의식, 정치 사상을 여러 동료들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 전파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선생님 성함이 뭐죠? 아, 정도현이라고 하고요. 예, 예. 저는 이제 활동한 단체는 새마을 청년연합인데 예, 예. 저희는 이제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고 이제 지역 향촌 발전과 예. 이제 지역 공사 섬김이들로서 많은 좋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 취지인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정신각오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